보신 것처럼 오늘 하루에만 2만 6천여 가구가 쏟아졌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으로 중단됐던 분양 보증 심사가 지난 15일 재개되면서 분양 대전이 펼쳐진 건데요.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3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도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변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문을 연 한 견본주택. 1.2.3 부동산 대책 이후 등장한 3천 가구짜리 첫 대단지 분양입니다. 집단 대출 문턱까지 높아졌지만 올해 막바지 분양 지역에 대한 수요층 기대를 꺾지 못했습니다. 중도금이 무이자라서 우선 19년까지잖아요. 중도금 무이자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쭉 보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수원의 대표 업무단지라는 입지적 장점으로 주택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고 교통 인프라까지 갖춰 서울 접근성을 높인 전략적인 접근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청약 규제 대상에서 비껴나면서 오히려 주목받는 겁니다. 1.13 대책에 적용되는 지역들은 부동산 경기가 좀 하락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1.13 대책에 제외되는 지역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사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품적인 장점을 갖춘 데다 전매 제한이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견본주택을 빠져나오기 무섭게 떴다방들도 고객을 잡고 늘어집니다. 방송 교수님 제가 이제 상품권도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나중에 당첨됐을 때 제가 시사정보나 이제 제가 정보 드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과 금리 인상 등의 변수가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 이번 분양 결과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가운데 고유 특색을 갖춘 건설사들의 전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변주입니다.